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충분히 원상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공부가 아마 자녀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 고생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부하시다가 좀 할만하다시면 꼭 바깥분을 배우자분을 여기로 또 보내오시는 겁니다. 한번 고생해보라고.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공부가 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기본 바탕이 충실히 돼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쉽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한번 해 놓으시면 좀 아마 오래도록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요즘 공부는 한번 공부해가지고 인생 다 책임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워낙 사회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한 15년이나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또다시 공부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나이 드시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경로당 가시는 건 아니죠. 내가 경로당 갈 나이가 되었다 해서 경로당 가시게 되면 더 일찍 죽어버리십니다. 예전에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이 손주랑 같이 잠자던 것 기억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게 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끼리 모여있다 보면 그때는 나쁜 기운밖에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좀 시간 지나셔서 그런 데 갈 나이라고 하면 아예 토익 학원을 다니시면서 또는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어울리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게 이게 힘든 일 내가 자초하지 않는다 그 생각보다는 좀 더 젊게 살려고 공부한다 그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예, 이번 시간은 68페이지의 결정 효력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반 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이건 결정 고시된 각종 행정계획을 일반 국민에게 열람시켜주는 자는 특광시군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다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만 열람시켜주게 된다고 하면 우리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죠. 경기도지사가 결정했다고 해서 수원시에 도청 소지에서 열람시켜주게 된다고 하면 멀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람시켜주는 자는 항상 누구? 특광시군이 열람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실제 집행되는 사안입니다. 기반설인 도로나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도로 학교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도면으로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기 때문에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를 따질 필요 없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때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고시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지형 도면은 지도와
지적도와 지형도가 합쳐진 개념을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지적도라 하면 우리 흔히 지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도는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디에 산이 존재하고 산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등고선이 작성되어 있는 지도 보신 적 있습니까? 등고선이 작성되어 있는 지도라고 하면 그게 지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 있다면 그게 지적도가 되게 됩니다. 가끔 중개업소 방문하시다 보면 집원 표지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죠? 집원 표지되어 있는 도면 보신 적 있는데 그게 지적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면은 지적도와 지형도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저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조일 불산입이라는 것을 천천히 공부하시길 겁니다. 초일 불산입은 뭔가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계약 당일에는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생일 또는 0시에 계약 체결하게 되면 초일을 산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생일은 초일 산입을 기준하다 보니 나의 계산이 좀 다른 날보다 한 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은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지형도면이 고지됐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시간 관계없이 바로 당일날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형도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도면을 말하는데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임한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시가 아닌 구리시에서 도로를 새로 하나 만들고 싶다. 입안한 자는 구리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구리시가 인구가 50만이 안 되다 보니 대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설치와 관련된 결정권은 경기도지사가 가지는데 남양시장이 이러한 A 노선으로 도로 설치를 원했다지만 도지사가 다른 방향의 도로 설치라 생각해서 이를 승인했다라고 하면 그 도로 위치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 조정하고 변경할 필요 있죠. 그러면 저 입안한 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만 최종 확정 짓는 자는 누구? 도지사. 도지사 마음에 드는 대로 도로 위치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 원하는 곳에 도로 위치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 도로 설치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고시를 하게 되는데 확정 짓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도지사. 그들은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저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가 작성하지만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고시하고 결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했을 때 결정권자의 마음에 쏙 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 발생해야 되죠.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시장 군수도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날 아닙니다. 매번 우리 시험에는 고시한 다음날,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고 틀린 지문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입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이 여기만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찾으셨죠? 단가를 읽어드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효력 가로 해놓습니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 고시한 날 추천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다음 날이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효력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한다. 그것 확인해 놓습니다. 양가로 이번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안 하고 다음에 해나갈 겁니다. 다만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 자주 개정되게 되는데 법령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졌거나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그들의 권리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종전 법령 체계를 믿고 뭔가 사업을 했거나 뭔가 일을 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제도를 기득권 보호라 표현하게 됩니다. 딱 두 군데만 확인해 놓습니다. 동단 1번 원칙 찾으셨죠? 이쪽은 설명 안 드립니다. 세 번째 주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이것만 가로해 놓습니다. 방금 우리 보셨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성격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현재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자에게 불리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죠. 종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종전 법령 체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 찾으셨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니 3월 이내, 3개월 이내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 공사 내용을 관할 특광시군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동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 조정 구역이나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 새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곳에 종전에 공사 진행하는 분은 그냥 공사하는 것입니까? 신고해야만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까? 신고해야만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가 조정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에 있어서는 특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은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용도 구역 다 끝나고 다시 1월달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직 국토계획법 한번 돌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놨던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아서 감히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69페이지에 지형도면 작성 찾으셨죠? 동그라미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지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해야 한다.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조 밑에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밑에 도지사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광 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시장 군수, 바로 이반권자이죠.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설마 이거 줄치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줄치라는 것만. 지금 하실 것은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 이반권자가.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그 개념이 잡히셨다고 하면 저 개념만 보면 되지. 너무 많이 줄쳐놓으시면 공부할 양이 많아집니다. 제가 시험에 꼭 나온다고 하면 줄치라고 하고 뭐라 하겠는데 얘는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개념 이해하는 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공부는 시킨 애들 하자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주째 공부하시다 보니 어떻게 하면 공부할 잘할 수 있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각 과목 교수님께 다 들어보셨고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다 맞추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만 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것만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주요 사항에 대해 제가 출출한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한 내용들 중에 내가 모르는 것만 따로 정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표시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은 읽어보실 거죠. 이거 복습 안 하면 한 주만 지나면 공법은 뭐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못 발 담그셨지만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있나요? 예, 70페이지 봐주십시오. 70페이지 찾으셨죠? 양가 1번 도지사 승리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를 작성하면 두 줄 밑에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또는 군수 가로에 놓으시고 두 줄 밑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추천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은 시장 군수가 하지만 결정은 도지사가 했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위반하고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결정했다면 도지사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 위반권자가 작성하고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었을 때 통상적인 지형도면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저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직접 위반하고 직접 결정했다고 하면 도지사의 승인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자가 시장 군수였다면 직접 고시하면 되지.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결정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결정했다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시장 군수가 직접 한다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남의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지형도 작성하고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지만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 직접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속을 잠깐 살펴봅니다. 가로속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금 70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70페이지의 양가 1번 도지사 승인 보시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 하나만 추천했습니다. 시장 70페이지에 양가 1번 도지사 승인과 관련되어 가로속에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죠.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결정했다면 도지사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지형도면 고시하면 되죠. 양가로 2번입니다. 지형도면 고시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
국토 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하거나 지형 도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특이하게 일반적인 결정권자는 대도시장 끝나지만 이때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안이 반영되어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 고시한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이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보통은 결정 이반권자인데 이때만큼은 결정권자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예외까지 반영해서 표현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 군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반권자가 아닌 결정권자. 국토계획법을 구분할 때 저 이반권자, 결정권자 분명히 구분되게 되면 나중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공부할 때도 마음 편해집니다. 이반은 누가? 시장 군수 끝나야 됩니다. 결정은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만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이다. 그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저 구분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시다면 공법은 아주 쉬워집니다. 점점 쉬워지실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점점 쉬워지실 겁니다. 예,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비 지금 안 봅니다. 바로 75페이지 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75페이지 보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국토계획법에는 국토계획, 토지이용계획이 각각 존재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관리계획을 각각 보셨는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제도이죠. 그리고 수립, 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 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그 둘 이상의 시군이 동일한 도에 지정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될 수 있죠. 만약 동일한 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남양주, 구리, 서울, 중랑구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다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는 누가? 지도이사가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도가 세 가지 경우에는 각각 수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계획권 지원에 나서 3년 내 승인신청 없었다고 하면 장관 시도의사가 공동수립 요청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함께 공동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도의사도 세 가지 경우에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승인신청 없거나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 요청하거나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수립 요청했다면 협의하여 수립을 요청했다면 협의하여 수립 요청했다고 하면 그때는 도지사 단독 수립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기억 안 납니다. 안 나 상관없습니다. 승인은 누가 한다? 국도가. 그리고 특별히 기초조사 등의 각종 조사는 필수사항인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도 이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세 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광시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기초조사 꼭 실시해야 되죠. 최소 몇 년 이상 걸린다? 1년 이상.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군소, 도시, 군인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못하는 경우도 있죠.
원래 수립해야 되지만 수립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 도시군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그래서 장소에 관한 요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요건으로서 10만 이하. 그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도시군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죠.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 2월 달 수업 진도 나가게 되면 아마 진도 나가는 만큼 미리 국토계획법을 동영상 통해 좀 한번 보고 들어와 주시면 아주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제가 말하는 게 좀 빠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동영상으로 한 1.6배속이나 1.8배속 해도 심지어는 2배속 해도 들린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강의 시간은 1시간이지만 동영상 들으시게 되면 대충 30분에 대충 해결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신다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동영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 못합니다. 집행계획은 꼭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필요하죠. 기본계획만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쭉 따라가는데 특별히 수립권자는 특광시군만 수립권자이고 예외적 수립권자이 또 없다. 없습니다. 국도가 예외적 수립권자 될 수 있는 것은 광역과 도시군 관리 계획일 때만 국도가 예외적 수립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최근 개정에 따라 특광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면 직접 결정 지을 수 있으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하죠. 특광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직접 확정 짓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초조사에는 토재가 포함됩니다.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고 토재는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볼 수 있는데 환경성 검토는 기본 계획의 기초조사에는 없습니다. 토재만 존재합니다. 생략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대에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생략까지 다 했다가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하면 직접 확정짓게 된다면 누가 열람시켜준다? 특광시군이 열람은 항상 특광시군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기 때문에 30일 이상 수립하게 됩니다. 30일 이상 열람시켜주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열람기간 제한 없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결정된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지금 당장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30일 이상 열람한다. 없습니다.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이거든요. 광역계획권은 목적 달성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타당성 검토해야 되겠죠. 되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의 집행계획이라 말씀드렸고 성격 구속력 있다는 말씀드렸으며 상위 계획과 다르다고 하면 당연 무효는 아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차이 난다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는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할 수 있는 6가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별표하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말로 다 때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서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로 끝나야 되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예외적으로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결정권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사안 총 5가지 장관이 입안한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 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인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및 그 계획 5가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총 몇 개이다? 5가지. 장관만 결정하는 것이지 투표장, 관리장, 도지사는 결정권자가 못됐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결정 절차와 관련되어 이번 시에는 개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거치는데 개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토재 추가해서 환경성 검토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열람 방법인데 14일 이상이란 말 기억나시고 지방의회와 관련되어서는 지지란 말 기억나시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 있다. 임의 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는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였던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입안과 결정은 행정청만 담당하게 되는데 행정청에게 입안에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취하는 절차이고 제안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기지산태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대학은 기지산태입니다. 기반설 설치,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며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은 때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하면 처리기간은 45일 공법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유일한 것은 좀 챙겨주실 필요 있죠.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지하며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고시하고 열람시켜줘야 되죠. 열람시켜주는 자는 특광시군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 효력 발생한다? 틀립니다. 지연 도면 고시 한때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니죠. 지연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지연 도면 작성은 입안권자가 결정은 고시는 결정권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시장 군수가 직접 고시하며 도지사 승인 필요 없습니다. 잘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마다 타당 성토 제도가 있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판사하는 게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적어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데요. 이렇게만 해나갔으면 벌써 지쳤습니다. 이렇게만 해나가시게 되면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아무리 못해도 10문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10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면 10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하면 절반 50점에 해당되는 나머지 10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찍기만 하시더라도 염증 건지십니다. 그리고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둘 중에 하나는 5번이라는 것 마음 속에 깊이 새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시면 50점 이상 꼭 나옵니다. 국토계획법 하나에 놓으시면
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신 이 국토계획법을 못 잡아가지고 점수가 좀 바닥이 되는 것인데 이 국토계획법만 잡아놓으시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75페이지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찾으셨죠? 우리 잠깐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한 장소를 개발용도와 비개발용도인 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말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용도지역의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의 제한은 행위 제한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 행위 제한은 내가 용도지역 중에 개발용도는 도시지역, 비개발용도는 관농차였습니다.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건 또는 도시지역이건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공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사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사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익 추구가 자신의 이익만 발생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가끔 남에게 피해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익 추구를 제한하고자 정해진 법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개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 탈법 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행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는 저 행위는 좋은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규제에 가하거든요. 그러면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된 규제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용적률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냥 처음 듣는 걸 알고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고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나중에 1월달 또는 3월달에 새로 진도 나가게 되었을 때 국토계획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11, 12걸 듣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나 그런 게 없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좁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좀 두꺼운 책이 끝나시고 그걸 다 소화시키고 정리하셔야만 공부에서 좋은 점수 나오시거든요. 대신 공법 쪽에서는 진학에 치게 좋은 점수는 취업하기 힘드십니다. 55점에서 65점이 제일 적당한 점수입니다. 만약 내가 80점 맞았다, 90점 맞았다고 하면 저한테만 자랑하시고 나중에 면접 보실 때는 한 60점 정도 나왔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80 나왔다고 하면 그분은 상위 1%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걸 채용했다, 그분을 채용했다가 부동산 중개는 경영 기밀이 있거든요. 그 쉽게 배우고 나가게 되면 바로 길 건너편에 사무실 차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은 이 세 가지가 되게 되는데 하나, 건축 제한은 개별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락시설은
상업 지역에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 유락실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용도 지역마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건축자는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해 놓은 곳을 말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주거 지역에는 위락시설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개념으로만 접근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있어서는 시험에 내게 되면 꼭 두 개의 상수를 제시하고 건폐율이나 건축 면적 찾으라고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만약 대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40%라고 하면 이곳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80되죠. 얘를 올려놓고 0.4와 곱해주신다면 2 곱하기 4하면 8이 나오는 것 같고요. 2 곱하기 4하면 8이 나오는 것 같고 40%라고 하면 0.4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80제곱미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100% 초과하는 것 없습니다. 만약 100% 초과하게 된다면 내 땅보다 더 큰 건물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폐율은 항상 100% 이내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최대 90%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폐율을 두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도로로부터 1cm라도 떨어진 곳이 있다면 그건 명지입니다. 도로에 딱 붙어 있을 때만 대지이고요. 0.5cm라도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졌다고 하면 걔는 맹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폐율 규정은 개별 필지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 전체가 적용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건폐율 40에 따라 대지 면적이 200인데 8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을 확보했다면 이후 대지 소유자가 100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80%인 40제곱미터 정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비어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또는 건물에 설치한 마감 제조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충분히 확보된 공지에 떨어짐으로써 인명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한동에 화재 발생하면 이웃 건물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화재가 인화될 염려가 있고요.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겠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공지를 확보해주는 제도가 건폐율이 되게 됩니다. 만약 저 건폐율이 100%로 적용되게 되면 건물과 건물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화재 발생 시에 큰 재산,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폐율은 충분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제도의 목적 취지입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용적률이란 말은 일정한 대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일정한 대지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지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1층짜리 건물하고 10층짜리의 건물 같은 대지에 같은 크기라고 하면 각 층의 크기 같다고 하면 얘는 10배 정도의 많은 사람과 많은 물건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층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심 상업 지역이라 분류는 용적률이 가장 높은 곳에 나는 1층짜리 집을 짓고 살래. 그런 분 계십니다. 한 15년 전에
강남역 사거리 가보신 적 있습니까? 15년 전에 국결 있는 곳. 만약 강남역 사거리가 존재하면 이게 양재 방향이고요. 이게 신사동이나 한남대교 가는 방향이면 국교는 여기 있거든요. 뉴욕제관은 예전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쪽이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예전에 1970년대 강남 개발했을 때 대토 받으신 분이 돈 받지 않고 땅을 받으신 분이 몇십 년 동안 농사 짓는 땅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늙어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나 봅니다. 가보신 적 없으시죠? 요즘 삼성에서 건물 세워놓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괜히 관남역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지가 비싼데 불구하고 그냥 농사만 짓겠다. 그럼도 계십니다. 그럼도 계십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용적률이라는 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경제상에 안 된다고 하면 용적률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물이 층수가 많이 확보되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지 있죠. 그래서 이 용적률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재산 가치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100% 적용되는 것과 용적률 300% 적용되는 곳이 있다면 300%가 가격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망권이라는 것도 좀 더 중요해지다 보니 단순히 3배 가격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대지 면적에 대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연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용적률은 층수를 달리하는 것이죠. 층수를 달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등이 결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을 때 그러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어떤 땅에 어떤 건물 만드는가,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행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각각 결정되었을 때 걔가 100 정도의 규모 만들 수 있었는데 저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얘를 150 만들거나 또는 80으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80이 되었다면 규제가 강화된 것이고요. 150이 되었다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에 용도 지구가 새로 결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3번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 가로 해 놓습니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토지의 무재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 가로하셨고 강화 또는 완화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농담 삼아 들어주십시오. 가끔 요즘은 보기 힘드시지만 찻집에서 죽치고 계시는 분들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찻집에서 성냥갭이 있으면 그 성냥갭이 다 이용해가지고 탑사 올리느라 정신 없으시고요. 그리고 누구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찻집 가보시게 되면 메뉴판이 나오거든요. 커피, 녹차,
쌍화차까지는 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커피 녹차. 커피 녹차. 그러면 내가 저 커피 녹차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커피와 녹차에 대한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찻집에 크림과 그리고 설탕이 함께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커피와 녹차는 돈 내고 주문해야 되지만 그게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된다고 하면 설탕을 10스푼 넣든 한 스푼 넣든 내 마음이죠. 그런데 저 설탕이 감이 되게 된다면 커피 맛을 조금 달리하지 않습니까? 설탕 넣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 스푼 안에 둘둘인데 그러면 저 커피에 설탕 프림을 넣음으로써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죠.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죽 때리다 보면 다방 주인과 사장님과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까지 그렇게 계속 앉아계시다 보면 이제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꼭 그날 점심에는 짜장면 드시러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 잘 못하면 그냥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독,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장관이 결정권자 아니죠. 시가 조정구역은 앞에 국가계획이란 말이 붙어있을 때만 장관이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용도구역은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인데 만약 내 땅에 개시수도라고 하는 용도구역이 새로 결정되었다면 기존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짜장면 한번 먹고 나면 커피맛 더 이상 입에서 못 느끼시죠. 그러면 이 용도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이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은 완전 무시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용도구역과 관련된 건축제한 행위제한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지역 지구와 관련된 건축제한에 있어서는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었고 저 용도지구가 시정되면서 원래 100을 만들던 것을 120 만들게 되었는데 그곳에 용도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게 된다면 이곳에는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일반적인 행위제한을 정해놓는 것이고요.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게 되며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역 지구의 건축 제한 등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따로 법률로 행위 제한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가장 힘이 센 건 누구입니까? 구역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나 봐주십니다.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중복 지정. 현재 도시지역과 관농차라고 하는 개발용도와 비개발용도 있는데 동시에 개발용도인 동시에 비개발용도로 지정되는 곳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용도지구는 중복지정 가능합니다. 법에서 용도지역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중복하여 지정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법에서 이런 표현 없다고 하면 중복지정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용도지구는 중복지정 가능합니다. 심지어 용도지역에 용도지구 따로 지정하는 거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다산 신도시 다산은 정약용 선생님 호입니다. 그분 태어난 곳은 어디이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조합면을 다산 1동, 다산 2동으로 하지 않고 저희 도농동을 다산 1동, 2동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조합면이라고 하면 도시적은 아니죠. 비개발 농도로서 관농장,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면이 팔당에 한강에 인접한 곳으로서 만약 그곳에 함부로 개발 사업 하게 된다고 하면 한강을 오염시킬 염려에 있다면 그곳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조합면이 현재 농림지역인데 저 조합면 중에 한강에 직접 붙어 있는 곳,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오염을 방지시킬 목적으로 용도 구역 지정할 수 있죠. 또는 한강 주변에 경관 보호할 목적으로 경관 지구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 전국 토에 걸쳐 빠짐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는데 이 용도 지구는 특별한 목적, 필요성이 있을 때 용도 지구를 따로 지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은 좀 더 강한 목적이 있죠. 개시 수도와 관련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용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역, 지구, 구역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지역은 커피나 녹차입니다. 용도 지구는 설탕, 프림입니다. 용도 구역은 짜장면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저 세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제가 말드린 것만 봐주시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 확인만 해 주십시오. 한 장 넘기시면 제절 용도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쭉 열거되게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